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여기 수성구 지산동에 나왔는데요. 바로 어디냐, 길 건너편에 보면 수성 이제 라크에르 재건축이 된 아파트죠. 899세대 신축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나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신광 사우나라고 사우나가 있는데요, 사우나 건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두 동 소개시켜 들려왔어요. 현재 이게 입주 청소 지금 단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1, 2층 상가 뭐 3, 4, 5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똑같은 쌍둥이 건물입니다. 현재는 이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먼저 집으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지금 준공이 나기 전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 좌측에 있는 이 건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입주 청소 하시는 분이 이쪽은 입주 청소를 얼추 다 끝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 옆동으로 넘어가신다 하셨는데 여기 건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요 상가입니다. 상가 옆쪽으로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지 주차장 진입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차장은 진입하셔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겹주차 방식으로 아마 주차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가 대지 평수가 98평, 약 100평 가까이 되는 대지 평수입니다. 그리고 반듯한 대지이다 보니까 이 건물 모양도 그렇고 건물 여기 딱 보여지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탐이 납니다. 그리고 옆집과 이어지는 쪽에는 담벼락이 없이 담을 터놓고 이렇게 경계석만 깔아둬서 우리 주차 공간이 전체적으로 한 공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넓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건물 앞쪽으로 왔고요. 여기 일단은 1층 상가입니다. 지금 1층 상가는 공사 거의 막바지 단계라서 좀 어수선한 점은 참고하시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평수는 약 14평 평수이고요. 여기는 바로 목련시장 상권이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슨 업종이라든지 다 잘 어울리는 위치입니다. 상가 세놓기에는 걱정하실 거 없고, 화장실도 이렇게 상가 화장실도 내부에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도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뭐 세놓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층은요, 2층은 이제 근생시설인데요, 상가도 그렇고 그리고 좀 거주도 할 수 있는 오피스 목적으로 구조를 좀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2층 전면 쪽으로 상가가 있는데 평수도 1층이랑 평수가 비슷합니다. 2층 한번 구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자, 여기도 이제 2층 이제 전면 쪽으로 이렇게 통창이 되어 있고요. 평수로 치면은 이쪽도 약간 14평 구조로 2층 상가 이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과 2층 상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오피스 개념으로 그냥 주거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2층은 세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3층하고 4층은 동일한 세대 구조인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빈 호실, 3룸 빈 호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샴페인 골드 색감의 엘리베이터라서 좀 그래도 고급진 느낌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요.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뭐 작동이 되고 있고 여기가 4층이죠. 전부 다 4층은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으로 하나, 둘,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호 라인이죠. 1호 라인. 들어서면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정면 마주 있고 바로 거실. 거실 있는 구조에 거실 쪽에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이쪽은 앞쪽으로 보이는 목욕탕이 보이는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3룸보다 구조가 아주 좀 잘 빠지고 특색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방도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욕실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욕실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타일 색감도 굉장히 고급지네요. 요 구조랑 그리고 안쪽에도 요 안쪽의 구조가 좀 넓고 좋더라고요. 요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3룸인데 현관 들어서시면 신발장 이렇게 벗어두시고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거실 있고 안쪽으로도 주방이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들어갈 것 같고 안쪽 주방에 빼는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1호 빼고 2호하고 3호로 칠게요. 2호하고 3호는 구조가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3룸 이렇게 세 각으로 3층과 4층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요, 복도에 전부 다 롱브릭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롱브릭 타일 같은 경우는 대구성이 좋아요. 예전 구축원룸들 보시면 일반적인 타일 있죠,
그러고는 그런 타일들은 건물이 자리를 잡으면서 타일이 터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롱브릭 타일로 전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보수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현관 들어서면 중문 프레임도 아주 얇고 예쁜 걸로 시공을 해두셨고요. 바닥은 전부 다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조명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라인 조명이 들어갈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쪽에도 간접 등을 시공을 해서 거실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정면에 이렇게 TV 놓을 수 있는 아트홀 구조 되어 있고요. 안쯤에는 바로 이제 산이 또 이렇게 바로 뒤편에 산이 또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보다는 여기는 주방 공간을 아주 특색 있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천장 상부장에도 단차를 일정하게 넣어서 훨씬 더 깔끔함을 표현하고 있는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싱크 후드, 와우, 후드도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레인지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밝은색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세면대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기, 그리고 내부에는 조정 욕조식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타일도 전부 다 전리콧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욕실, 여기 조명 시설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나면 훨씬 더 고급진 욕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선도 5mm 문선으로 아주 얇은 문선을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과 조화가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에어컨,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운라이트로 방의 조도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방 뒤쪽 편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 문 손잡이도 굉장히 심플하고 얇은 걸로 해서 예쁜 걸 하나 또 달아두셨네요. 자, 이렇게 안방 구조인데요. 안방은 여기 청소를 하고 가셔서 제가 신발을 좀 벗고 들어갈게요. 뒤쪽으로는 여기가 일조권 받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코니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이게 다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아치 모양으로 해서 내욕실과,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룸인데 뭐 방이 한 칸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내욕실도 이렇게 조적 세면대, 아우 참 욕실이 고급집니다. 그리고 조력을 쌓아놔서 샤워 부스도 이렇게 별도로 빼두셨네요.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립과 시공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조명이라든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왜 차량이 왔냐? 좋아서 차량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을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발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촬영에 임하는 점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계단실도 이쪽도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이거든요. 계단실도 이렇게 폭이 좁지 않게 넉넉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복층 올라오면 복층 공간에는 방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방이 또 두 개나 마련되어 있고, 거실 공간까지 있는 주인세대 복층입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복층에도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복층 느낌이 이렇습니다. 계단실 쪽이 진한 계단 보이시죠? 요 계단실에서 나오시면 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쪽에, 자, 저기도 산이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수성파크 저기도 현재 푸시고 개발을 하는가 봐요. 자, 이렇게 복층 공간, 여기도 에어컨도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해 두셨고요. 옥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옥상은 이제 제가 비가 오고 신발이 없어서 잠깐 비춰드리고, 제가 여기 다 마무리되고 나면 영상을 한 번 더 남겨드릴게요. 아니면 뭐 영상 보시고 직접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복층 작은 방이고요.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 공간은 욕실로 꾸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낮아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짐들은 보관하기 좋도록 구조가 잘 짜여져 있네요. 일단 건물 내용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3룸 6가구 주인세대 복층 구조이고요. 총 9가구입니다.
대지는 323제곱미터, 구평수 한 98평이고요. 건물 평수는 약 220평에서 230평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물 준공 연도는 23년 8월경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건물 도로는 남쪽 8m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매매 가격 초기 27억에 매매 가격 측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매 가격이 절충이 되어서 24억 5천만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대출은 14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임대 시에 4억 3천만원. 현재 인수가 6억 2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7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면 70만원 남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6억 5천에 거주까지 가능한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성구 지산동,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입지도 좋고 생활하고 세바퀴 새가 또 잘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업하기 좋은 입지라서 좀 더 발빨리 움직인다고 영상 좀 어수선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조명시설이랑 다 되면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보다 이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